자, 이제 또 저기 이번 제14호 원주민교회 바닥에 쌓을 바닥 타일이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지금 또 원주민 성도들이 밑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옮기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 도로에서 저 위에까지 이 원주민 성도들이 줄을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크라믹을 나누고 있습니다. 교회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요, 원주민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날라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힘들이 빠집니다.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있는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건축했다 그래요. 다 시골에 사는 분들이 벽돌 한 잔씩 한 잔씩 나눠서, 네,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. 예, 부분에다 마르비아사 그래서 다 한 명씩 벽돌을 위로 올리면서 또한 예수 스마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거로 마르비아사 이렇게 해서 벽돌을 옮겨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, 여기 원주민 교회 우리 아이들, 또 원주민 교회 아이들 바빠 샬롬 샬롬 뭐 샬롬 루아르비아사. 여기 그래서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제 이 바닥을 저희가 지붕을 다 씌우게 되면 바닥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아이고, 이렇게 주일에도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배가 끝난 뒤에 모두 함께 힘을 모여서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제게 보여주시면서 가서 무너진 내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내 형제 자매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마음속에 그리고 여기에 와서 오지도 않았는데 사진을 보면서 이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꿈을 갖고, 또 이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아직까지도 길이 통행이 안 돼서 어렵다 그래요. 생필품도 없고 전기도 안 온다 그래요.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귀하신 김 집사님을 통해서 귀한 헌금 보내주셔서 지금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내일 그 무너진 원주민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 쌀을 나누고 라면을 나누고 할 예정입니다.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요. 저희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인도네시아의 나라민 비둘기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